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프로슨 설리반 최성환입니다. 현재는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오랜 시절에 모티프에서 프로그램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정말 오래간만에 이런 자료를 좀 본 기억이 나고 예생각도 나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산업 영역, 버티컬에서 움직임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현재 화두, IT 산업의 화두라고 불리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게 IoT 세션이다 보니까 IoT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지능화, 스마트화가 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저변에는 역시 빅데이터하고 머신러닝 등을 위시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형을 통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있고요. 몇 가지 사례들은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 핸셋 업체들의 대부분은 오그먼티드 리얼리티에 대한 부분들 많이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담아온 사례에는 엘리베이터 제조사로 유명한 티센그룹에 대한 사례를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화두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요. 뭐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해서 기계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자기들끼리 인터랙션을 하다 보니 이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의 영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넘어서서 인더스트리얼 시큐리티까지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보안이라고 하는 주제도 상당 기간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프로슨 설리번에서는 IoT라고 하는 부분의 시장을 추정하기 전에 이와 같은 데피니션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잠깐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피지컬, 버추얼, 오브젝트, 식별 가능한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인터랙션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다섯 개의 영역에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각각의 시장 사이징이라든지 버티컬에서의 유스 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그림 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센서라든지 비콘이라든지 이러한 객체들이 주요 관심사가 될 거고요. 트랜슬레이션은 결과적으로는 망하고의 연동,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또는 센서가 획득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넥티비티는 뭐 별로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향후 앞 세션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유경제 시대, 쉐어드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각광받고 있고 제가 준비해온 장표에서도 IoT의 구성 요소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봤을 때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그렇다면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 거야? 지난 몇 년간 또는 향후 몇 년간 시장의 사이즈가 얼마나 커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통신사에서 TV 광고에서 자주 보이더라고요. 뭐 누구라든지 뭐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 가지고 집안에 불도 켜고 끄고 뭐 이런 부분들이 회자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홈 오토메이션에서의 연장선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 세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일이 정책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을 강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에서의 IoT의 유스케이스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장표를 많이 할애하고자 합니다. 인더스트리
6.0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저 자신도 별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제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미국도 대통령 바뀌면서 보호무역의 색깔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도 중국이나 아태 지역에 밀린 제조업의 생산성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정책적으로 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포화된 시장에서 가장 쉽게 판을 바꾸는 방법은 새로운 거 들이미는 거고 그것이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실체를 접하면서 향후 좀 변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2013년도에 향후 IoT 시장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분석했던 자료의 앞부분입니다. 이미 좀 일정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추정한 부분이 정말 맞나?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상기 차원에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맞아 들어갔던 것 같고요. 이 부분 역시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10년도서부터 20년도까지 마켓 사이즈 추정한 자료들을 보니까 모든 산업 영역이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성장률이 굉장히 크고 대신에 시장 사이즈가 작지만 후반기에서는 성장률은 둔화되고 시장 사이즈가 커지는 그러한 커브에 현재 시점은 한 중간 정도 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초창기다라고 하는 이러한 타이틀은 좀 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업계에서의 다미넌트 리더도 13년도에는 빵이다라고 저희가 발표를 했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리더 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IoT 디바이스들을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개수를 가지고 한번 살펴본 장표예요. 보시는 쪽에 연두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이 싱스의 개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것들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의 개수입니다.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도, 12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이제 국내 유수의 SI 회사에서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때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 아이폰 출시하고 3G 열리면서 와 무제한 인터넷 내가 전화기에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막 앱이 나오고 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시장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도의 예측을 했어요. 스마트폰 100대가 늘어날 때마다 풀 하이트랙 서버 있죠? 그거 한 대씩 아마 추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장표를 추가하면서 그때 생각을 했던 건 되게 많아졌어요. 인터넷에 붙는 장치들이 스마트폰 100대라고 하는 것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거든요. 와, 그럼 앞으로 서버가 얼마나 많아져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어제 해봤습니다. 2020년도의 예상을 몇 개 심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마다 한 10개 정도의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예상이 되고요. 사람마다 5개 정도 가지고 다닐 것 같고요. 인터넷 유저라고 하는 게 5빌리언이니까 50억이죠. 예. 그다음에 그 디지털 아이디를 갖는 장치가 1스퀘어미터니까 1평방킬로미터에 500개 정도가 예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래프에 있는 내용 심볼로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2013년도에 추정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장이 막 커지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드라이버에 해당하는 부분에 H가 좀 많았고 뿐만 아니라 시장 저해 요인에서도 하이롭 마킹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시점이 이제 올해하고 내년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미래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이, 뭐 로우, 미디엄 이렇게 마킹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쪽 부분은 이렇게 좀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해 봤는데요. 공교롭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전의 앞뒷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정보의 획득 능력을 실시간으로 대용량으로 가능해졌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에 적합한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가 생겼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널리티컬이라고 하는 부분,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부분의 기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로그램하던 시기가 굉장히 오래전이어서 저는 학교에서 기계 번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머 트리를 만드는 것으로 배웠었어요. 근데 요새는 핸드폰에서도 음성 인식도 되고 번역도 자유롭고 이것이 제가 배웠었던 것처럼 그래머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딥러닝, 머신러닝으로 하는 시대로 이미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데이터 해석, 분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기술이 접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창기에는 다소 부진했지만 이제 각국이 앞다퉈서 정책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그러한 시기에 있고요. 여기는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상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정부 주도의 정책들을 많이 구현했고요. 미국은 철저히 민간 위주로 진행을 했고 유럽은 약간 중간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유럽조차도 레귤러터리 정책 측면에서 지원 정책 측면에서 굉장히 폭넓은 움직임을 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큐리티라고 하는 부분이 여전히 저해 요인의 하나로서 등장하고 있고요. 요거는 아마도 영원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도 나타나 있지만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 정말 팬시한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 엔드투엔드가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도 캐시카우를 어떻게 생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시장 사이즈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아마 요 시점 정도서부터 시장이 세츄레이션 되어지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핸드헬드 디바이스하고 연결되어진 서비스이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나라가 확실히 시장 분포가 좀 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 시장이 당연히 크고요. 현재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로지스틱스하고 관련된 서비스에 응용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0년도 보시면 중국 시장이 여전히 큰 시장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본의 시장이 17년도 대비 상당한 비중으로 올라오는 부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지스틱스 부분이, 물류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요 부분은 현재 시점에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데이터를 보게 되면 트랜스포테이션하고 헬스케어 부분의 비중이 많이 증가되는 상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매뉴팩처링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마 요거는 인더스트리 4.0의 영향을 받아서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 자동화하고 심리스 프로세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비중이 여전히 크다라고 하는 부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로지스틱스는 주로 현재는 일본을 위주로 해서 시장이 형성되어지고 있는 부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하이패스나 뭐 ATC나 ITS 해서 이미 익숙한 부분일 것 같고
매뉴팩처링 부분은 향후의 성장성이 가장 큰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한 지식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이것들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급속히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서비스하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비중이 시장에서는 얼마나 될 거냐. 일단 디바이스를 많이 붙여야 되니까 하드웨어 비중이 소프트웨어보다는 좀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프트웨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건 앞서 저희가 컴포넌트 다섯 개 이제 분류했을 때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그 플랫폼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활동 일부가 서비스 쪽으로 편입되어서 분류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코시스템하고 밸류체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그림이어서 일단 키워드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있고 중간에 인티그레이터를 통해서 엔드 유저 컨택을 유지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한쪽은 서비스 프로바이더 측면에서의 흐름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죠. 스마트폰 100대마다 서비스 서버 한 대.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도움이 없다면 서비스의 손익을 맞추기가 어려운 그러한 내용을 도식화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비스 프로바이더 모델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애그리게이터 이런 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매뉴팩처링하고 관련해서 인더스트리 스페시픽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클라우드 모델하고 AI는 역시 IoT하고 서비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구성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밸류체인 이렇게 크게 위에 세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애그리게이터 이러한 페이즈 안에서 몇 개로 구분을 좀 저희가 해봤어요. 그래서 컴포넌트하고 모듈, 벤더 층으로 구분되어지는 데에는 인베디드 OS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텔코에서부터 밸류에디드 프로바이더까지 각각의 역할들을 규정해 봤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모두 다 애그리게이터가 커스터머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기술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서도 잠깐 AMI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저희가 매년 발표하는 탑 테크놀로지 50에서도 AMI가 상당한 랭킹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제가 GSM 모듈 사서 SMS 이용해서 뭐 원격 검침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때 제일 큰 문제가 전력하고 통신이었어요. 근데 이미 뭐 그 이유는 이제 선을 연결해야 되니까. 근데 뭐 지금은 이미 무선 환경, 그다음에 저전력 디바이스, 블루투스도 요새 블루투스 LE 버전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서비스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상당한 가속력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벤더들 쭉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쪽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업종 특화된 플레이어들이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요 영역에서는 이제 브로드 그러니까 범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그 밑에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킹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이런 플레이어들을 한번 쭉 찍어봤습니다. 이거 찍으면서 제가 좀 주의 깊게 관심을 끌었던 거는 화웨이였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는 아직 화웨이가 카피메이커거든요. 시스코나 쓰리콤 장비 카피하던 회사인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는데 조금 독특한 회사이긴 합니다. R&D의 주요 기능을 미국에서 가지고 있고요.
본사에서는 생산 기능만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카피하다가 뭔가 느낀 바가 있는지 최근에는 특허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매년 특허를 구매하는데 매출액의 10% 정도를 쓰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020년도까지 시장이 커지는 데 있어서 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바뀔 건가라고 하는 로드맵을 한번 단순화시켜봤어요. 현재의 영역이 아마 2하고 3하고 중간 정도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에 커넥티드라고 하는 컨셉 하에 소프트웨어 덩어리들을 막 연결하던 시기에서의 화두는 오케스트레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리아그래피냐 뭐 오케스트레이션이냐 이거 가지고 소프트웨어 메시어 웹서비스 해갖고 뭐 한참 화두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과 한 5년 7년 전이었던 것 같고요. 뭐 그때 꿈만 그리던 컨텍스트 어웨어니스 뭐 이런 서비스들이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된 것 같고요. 이제는 기계가 인식하고 판단하고 하는 영역으로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오토노머스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는 이미 저희가 자동차를 통해서 실생활에 접목되고 있어서 빠른 속도로 코그니전트라고 하는 컨셉으로 묶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키텍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캡처, 연결,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애플리케이션 이러한 구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플리케이션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화두들이 있는데 이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보통 SCM이라고 하는 화두를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 SCM하고 전략구매 이런 프로젝트들이 뭐 유수의 전자회사에서부터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후에 라콜 콜린이 구현했던 린 SCM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버티컬별로 따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정리를 해보면 매뉴팩처링, 에너지, 요 시큐리티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 안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토모티브. 오토모티브에 주석이 있어서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IoT하고 관련된 부분에 어답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밸류체인하고 에코시스템으로부터 우리가 주저할 수 있는 상황은 조그만 글씨로 표현되어져 있긴 하지만 이 두 개의 단어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운영의 효율화, 처리의 효율화 이 두 가지가 IoT하고 IoT로부터 연결되어지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의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건 이제 덴소의 사례고요. 덴소에서도 IoT를 이용해서 SCM의 효율화를 꾀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여기 이제 아웃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영역에서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로봇 이런 것들을 가지고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숙제를 해결했고 프레딕티브 어널리시스를 가능하게 한 이러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세상, 이러한 시기에 각각의 개발 또는 개발회사 또는 서비스 개발회사가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지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을 수 있겠고요. 요거는 설문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아 이런 경향이 있구나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하드웨어 부분 상당한 비중 있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킷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앞서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펌웨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목받고 있는 스킬셋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LBS의 기본이었던 GPS는 좀 스코어가 낮게 나왔고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머신러닝에 조금 밀리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도 빅데이터하고 예전 빅데이터라고 포장 붙여진
서비스 중에 진짜 빅데이터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우리가 5, 뭐 3V, 4V 이렇게 갖고 빅데이터를 정의하는데 현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이나 뭐 딥러닝, 프레딕티브 어널리시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이죠. 알파고 이후에 굉장히 인식은 많이 전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록체인이 딱 맞는 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요 장표를 넣었던 거는 최근에 자율주행하면서 V2X에 대한 관심이 많이 고조가 됐고, 야, 그거 해커가 부정한 짓을 해가지고 자동차끼리 부딪히면 어떡해? 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참고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어떤 업체들이 어떤 부분에 이용하고 있니?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공증이나 이런 서비스 없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문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혀주는 서비스들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사기에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거래나 아니면 디테일 이러한 부분에서 블록체인의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해 드렸던 예죠. 요 밑에 그림 보시면 알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승객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여서 각국별로 굉장히 규제가 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이렇게 한국 승강기 안전협회 해서 지역별로 정기적으로 승강기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제를 우리나라도 운영하고 있고 이 규제는 유럽에서 온 것이긴 합니다. 근데 요 밑에 그림을 보면 헤드셋을 쓰고 부품별로 교체 주기라든지 점검 항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AR을 가지고 점검원들이 빼먹지 않고 점검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사례가 티센그룹에서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디스플레이에 이러한 정보를 띄워줄 수 있는 것은 어디선가 정보를 획득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역시 IoT의 한 영역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얘기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현재 어떤 서비스가 활발하고 어떤 서비스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을지 그 부분은 뭐 도식화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일렉트로닉스 크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점유율은 작지만 향후 성장률이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비에이션 부분이 성장률이 좀 예상이 크게 되고 있어요. 이 에비에이션은 승객으로서 비행기 타는 것뿐만 아니라 비행기 일정 시간 운행하고 나면 검사 받아야 되는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MRO라고 불려지는 것 같아요.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버홀 뭐 이런 거의 약자인데요. 요 부분에서도 IoT가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부분이 현재는 8%지만 앞으로 많은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구현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 국민 개보험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보험 급여에 적용이 안 되면 돈을 받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헬스케어는 기회이자 저의 요인도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요 앞에 서비스는 워낙 유명한 사례들이어서 요거는 뭐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그래프에서 요 증가분을 저희가 주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죠. 여기서부터 쭉 구분을 해서 각각의 비중으로 시장 사이즈의 증가분을 나눠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에는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것, 콜래버레이션이라고 하는 화두가 동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버티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뒷부분에 장수는 좀 많은데 제가 얘기하다가 잊어버릴까봐 좀 껴놓은 목적의 것들도 있고요. 6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예, 시간은 맞추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어버모빌리티라고 하는 화두는요, 저희가 매년 10대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데 그중에 1, 2위를 차지하는 것이 도시화입니다. 도시화에서의 화두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되고요. 하나는 스마트 시티고 다른 하나는 교통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IoT를 가지고 ITS에 대한 구현, 현재 저희가 이미 구현하고 있는 또는 저 톨게이트, ATC 이외에 다른 종류의 가치를 고객한테 제공해 줄수 있는 상황을 저희가 구분해 봤어요. 패신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화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동차하고 관련해서는 이미 포드가 온스타라고 하는 서비스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포드 온스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현재 중국하고 인도를 제외한 자동차 시장의 증가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드가 자동차 출고 신차의 정비 시장까지를 침범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센서 붙여놓고 요거 무선으로 취합해서 네가 어느 정도 탔으니 뭐 엔진 오일을 갈으라든지 에어 필터를 갈으라든지 특정 부품에 내구현하니 도달했으니 정비를 받으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러한 서비스를 유료로 진행을 했습니다. 20% 정도의 고객이 실제 돈을 내고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성공적인 사례라고 포드는 발표하고 뭐 일부는 뭐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커넥티드 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자율주행으로 V2V, V2X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정비 시장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몇 가지 가치라든지 핵심 포인트들을 제가 하이라이트를 한번 해봤고요. 아까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LBS하고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가치를 고객한테 제공해 줄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비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유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까지 렌트하면 이 적산 거리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뭐 그게 별로 필요가 없겠죠. 내가 나임을 인식하고 차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반납하는 절차를 온라인으로 거치게 되면 나의 주행 거리는 자동적으로 취합이 될 거고 그에 맞춰서 요금이 징수가 되고. 이 부분은 현재 보험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응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험 계약할 때 특약 걸어서 나 조금만 사용하면 돈 깎아주세요라고 하는 서비스 아마 다들 사용하고 계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험회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최근에 그 자동차에 OBD2 단자를 에다가 뭔가 붙여서 커넥티드 카 처럼 주행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그러한 스타트업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지스틱스는 워낙 전통적인 분야여서 저는 이제 요 사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원래 SCM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공급망의 최적화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수급이 어려운 자재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제 저희 뭐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에서 극대화시켜서 세트 메이커인 경우에는 나는 재고를 전혀 안지 않을 거야. 재고에 대한 비용을 이라는 욕심하에 라퀄 콜린이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야말로 실시간 GIT 하겠다는 거예요. 주문 들어오면 그때 부품 수급, 뭐, 이동 해서 세트 메이커 입장에서는 물류 비용 제로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을 이미 라컬 콜린이 한번 수행한 사례가 있고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협력 업체들한테는 좀 가혹한 내용일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린 SCM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협력 업체 차원에서도 그들의 SCM을 최적화해야 되는 필요를 발생시키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서비스 뭐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건이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just in time process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헬스케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이 될 것도 같은데 돈 만들기, 수익 모델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영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호주가 수익 모델을 구현하는데 비교적 앞서 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자동적으로 관리해 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갑을 열 만큼의 가치, 고객이 절실함을 주지는 못하는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나 이머전시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고객 밸류 프로포션을 만들기는 하지만 현재 나한테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절실하지는 않은 영역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주지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14년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큰 종합병원에서 PI 프로젝트를 했을 때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응급한 상황에 있는 환자를 처치하기 위해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여하는 그러한 구조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장비가 유휴상태가 아니거나 아니면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이러한 상황이 병원 프로세스 분석하다 보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일례로 제가 이제 저희 고객사였던 데에는 입원 환자들이 이렇게 밀고 다니는 링거 3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유실이 너무 많아서 매년 구매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컸어요. 뿐만 아니라 중환자들 이 심전도 이렇게 측정하는 장비들 이런 거 붙여놓고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요거는 당장 매출 실현이 용이할 것 같은데 문제는 병원이라고 하는 그 재무 구조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에 도움이 없으면 투자가 안 하는 집단이고요. 이건 지금 저의 요인이고요. 긍정적인 요인은 병원은 원가 개념이 없습니다. 원가 요인이 발생하면 환자한테 더 받기 때문에 구매 저항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스마트 매뉴팩처링 분야는 현재 아직까지도 저는 좀 모호합니다. 두 가지 화두가 있는데요. 프로세스 자동화,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 자동화. 뭐 적층 가공이라든지 3D 프린팅이라든지 우리 이미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 건지에 대한 부분은 신문지상에서 많이 확인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유럽 EU가 추진하는 모습은 팩토리 애저 서비스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긍정적인 요인은 스타트업들의 제조업 진입이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고요. 반대는 지금 현재 모컵이라든지 이렇게 제조업 앞단에 파일럿을 진행하는 협력사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변화의 요인이 가장 큰 영역이기 때문에 기회의 요인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미국하고 유럽이 중국의 생산성 따라잡기 때문에 나온 것 같긴 한데 뭐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미 중국도 적이니까 저희가 가운데 껴있는 상태여서 이쪽으로의 진입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에너지 부분은 기회 요인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 영역 중에 의료하고 에너지가 시장 확대에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거는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국 시장이 크면 이 규제라고 하는 영역이 보호장벽의 역할을 주긴 할 건데
자국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효율 증대 탄소 저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그러한 쪽으로 집중해져 있고요. 전 세계에서 전력 시스템이 가장 낙후된 미국, 왜냐하면 한 100년 됐으니까요. 100년이 지났으니까요. 미국 시장에서 효율화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니 뭐 마이크로 그리드니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아태 시장에서는 발전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근데 뭐 발전소 짓고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는 아껴 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여기도 역시 같은 기술을 가지고 서로 다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로 보여집니다. 홈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워낙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앞에 나왔던 얘기들의 합체여서 이것도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결혼 부분으로 저희가 주지해 볼 사항은 이 모델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oT가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류의 언저리에 있지만 향후에는 크리티컬한 비즈니스에서의 적극적인 도입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이러한 영역이 저희한테 새로운 시장 기회를 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해온 자료는 모두 마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네, 온라인으로 네. 질문이 올라온 게 있어서요. 띄워주실 건가요? 아, 네. 그러면 이거 어떨까? 질문. 공유경제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공유경제가 IoT와의 결합으로 기존의 자동차 및 주택시장 등에서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변화 또는 전망에 대한 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밝다고요. 제가 사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경 카쉐어링 업체가 가장 고대하는 이벤트는 자율주행이 보다 지능화되는 상황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1에서 5단계까지 나누고 올해부터 3단계 상용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차 가지러 갈 때, 차 반납할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유경제가 IoT가 공유경제의 총매제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서비스 영역의 비중이 큰 것 참고해 보신다라고 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럼 하나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IoT 플랫폼 중에 유망할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디바이스를 개발하고자 할 때 어느 것이 제일 유망할까요? OCF의 커넥티비티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셨네요. 저 이쪽 영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이어서. 그러면은 다른 로지스틱스 영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네.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례? 아까 설명을 예.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로지스틱스 영역은 저희 트럭 에다가 GPS 붙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물류할 때 태그 붙여가지고 트래킹하는 거가 현재 와닿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이미 다른 시각 하나 말씀드렸어요. MRO. 왜 MRO의 IoT가 중요하냐면 항공기 같은 경우 정기검사를 받을 때 뜯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파게 검사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요. 주요 부품에 IoT 달아서 센서 달아서 얘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부분 자체는 굉장한 비용 절감의 요인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MRO 시장은 우리나라는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중국에서는 굉장히 밀고 있는 시장이고요. 현재 항공기 발주 잔고로를 봤을 때 유럽은 현재 뭐 유지되는 시장, 미국은 하향하는 시장, 아시아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시장으로 조망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승환 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IBM 왓슨에서 IoT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장윤정 상무님 모시고 AI 기술로 구현하는 지능형 IoT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